4. 아마샤. 아마샤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히브리어 아마체아로 아마츠와 야가 합성된 것입니다. 아마츠는 강하다, 용기 있다, 용감하다 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으로 아마샤는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는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아스와 히브리어로 의미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후 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복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부왕을 죽이고 모반한 사람들의 전체 가족을 진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며 아마샤의 이런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었습니다. 2. 아마샤는 돈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아마샤는 부친 요아스 통치 말년에 아람 군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진 군사력을 다시 강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여러 족속을 따라 많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였더니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아사의 군사 58만, 여호사밧의 군사 116만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약한 군사력입니다. 이는 부친 요아스 말년에 아람왕 하사엘과 그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 수많은 군사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아스는 적은 무리의 아람 군사를 심히 큰 군대로 맞섰는데도 패배하였고 요아스 왕도 전투 중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미약해진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추풍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빌어온 것에서 확인됩니다. 은 1달란트가 34kg이므로 은 100달란트는 3.4톤이며 당시 성전과 왕궁의 돈이 바닥이 나버린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부친 요아스 말년에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 성전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이미 지불한 돈이 아까워서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라고 걱정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왔던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후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유다 군사로만 구성된 병력을 이끌고 영국에 가서 세일 자손 1만을 죽였습니다. 또한 유다 군대는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밀어 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군사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어떤 손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3.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이스라엘 큰 용사 10만을 하나님 사람의 말씀에 따라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큰 용사 10만은 유다 사람을 심히 놓아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무리가 심히 놓아여 분연히는 히브리어로 바이아르 아팜 메어드 바오리 아프입니다. 이는 콧구멍에 불이 붙다라는 뜻의 관용구인 하라아프가 두 번 반복된 표현이며 대단히 열렬하게라는 뜻의 메우드가 함께 쓰여서 그들의 분노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한 이유는 유다군과 차별당하는 무시를 당한 데다 전쟁에 나가 전리품을 취할 기회까지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이 받은 100달란트는 유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돈이었지만 10만 명 각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실제로 3세겔씩 돌아갈 뿐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인 것에 비하면 목숨을 걸고 출전한 큰 용사들에게 3세겔은 매우 적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전한 것은 아마도 전쟁에서 얻을 전리품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0만 군사는 분이 가득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사마리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여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여 갔습니다. 베토론은 국경선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아마샤가 에돔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쯤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군만 이끌고 나갔던 아마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에돔을 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말을 그치면서 마지막으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승리한 후에는 교만하여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10만 군사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므로 만일 아마샤가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분명히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승리한 후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에돔 우상을 가져와 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돌아간 그들을 사마리아에서 다시 나오게 하여 유다 성읍들을 엄습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참상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4. 주전 791년 아마샤는 자긍하여 북이스라엘의 유아스와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교만한 아마샤의 귀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 자기를 추종하는 신하들의 충고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역대하 25장 15, 16절에서 선지자의 충고를 거부한 후 17절 상반절에서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의하다의 원형 야하츠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니팔형으로 쓰여 충고를 받다, 진지하게 숙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 신하들의 충고를 받고 승리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격분하였고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을 보복하려고 유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아마샤의 경거망동한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아마샤는 교만해진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믿다가 스스로 무서운 화를 사초하여 개인적 국가적으로 크나큰 참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사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자신은 고귀한 백향목이고 유다 왕 아마샤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는 것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인 것처럼 전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아마샤가 선전포고한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마음이 강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아마샤를 대면하였고 마치 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밟듯이 아마샤를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면 아마샤 왕과 유다 땅에 사는 길이 열렸을 것이나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간 결과 예루살렘 성이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나 헐리고 성전 안에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 쇠물들을 탈취당하고 많은 사람이 볼모로 잡혀 사마리아로 가고 아마샤 자신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실로 이 모든 과정은 아마샤를 대적의 손에 붙여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에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났는데도 교만하여 그것을 거역하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패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 약 1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약 15년간 아들 오시아와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은 대략 주전 791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아마샤는 통치 말년에 부왕 요아스처럼 신하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반란자들의 모반 음모는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9, 20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라기스까지 도망갔다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빠진 네 왕들은 그 인생말로가 하나같이 이처럼 비참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아들이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나중에는 은혜를 배반하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주의 일에 동참했을지라도 믿음의 변질이 온다면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아스와 아마샤 부자는 둘 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선한 믿음의 발판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강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신하들에게 모반당하고 말았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